가끔 보면 아파트에서 나가자마자 네. 바로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곳이에요. 여기 세종시인데요. 아파트에서 나가니까 예. 회전교차로. 나는 회전 1차로 들어가요. 오, 나 아파트에서 나가서 네. 회전교차로 두 개가 있어요. 회전 1차로, 2차로. 난 회전 1차로 들어갔어요. 회전 1차로 들어가는데 여기 저기서 차가 와요. 예. 나 회전 1차로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회전 1차로로. 저기서 오는 차가 내가 이미 들어가고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회전 2차로 남겨놓고 1차로까지 쑥 뚫어서 날 때렸어요. 아이, 참나. 예. 어떻습니까, 이거? 그림 그린 거 있나요? 아, 내 뒤를 때렸네, 내 뒤를. 예. 나 돌고 있는데 뒤를 때렸습니다. 근데 상대 측에서 백대빵을 인정 안 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이다, 9대 1이다, 8대 2이다. 투표 시작. 요건 좀 애매하네요 하는 분도 계시네요. 뭐가 애매해? 100대 0이지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저도 보면서, 이거 100대 0 아니라는 의견도 좀 일부 있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봤어요. 근데요, 아니, 이미 내가 들어갈 때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어서, 내가 들어갈 땐 차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으면 내가 1차로 들어갈 수 있죠. 내 1차로 들어가요. 저 차가 저기 있어요. 내가 이미 돌아요. 그러면 저 차는 내가 들어가는 보이잖아요. 여기가 한 대씩 돌수 있는 회전 2차로, 회전 2개 차로가 아니라 하나 같으면 저 차가 그냥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나는 1차로 돌고 있고 여기 2차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들어오면서 2차로 돌 수도 있는데 내가 돌고 있는데 예. 와서 날 뒤를 때리면 어떻게 당연히 돌고 있는 이런 거 100대빵 합시다. 이미 돌고 있는 거 봤잖아요. 역삼각형은 무시한다 손치더라도 두 번째 차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1차로를. 여기서 차가 와요. 차가 오길래, 저기 차가 오네. 나 이렇게 여기를 가는데, 여기를 쫓아 때린 거랑 똑같아요. 여기를. 내 1차로를 가고 있는데. 요 뒤를 때린 거 똑같아요. 이거 백대빵 해야죠. 이거는.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차가 와서 날 때릴지 몰라? 아니, 하나 차로 같으면은, 예컨대, 길이 좀, 뭐, 중앙선이 있고, 차가 1차로는 1차로다. 내가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차가 온다? 예, 여기 차가 온다? 저 차가 나한테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 가다가 여기서 부쳤다? 이런 거 같으면은, 뭐, 아유, 저차 혹시 양보 안 하면 어떡해. 근데, 아니, 두개 차로인데 거기까지 쫓아오면은, 이런 거 백대빵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100% 백대빵입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